감동 가득 만족스러운 쇼핑이에요. 조금 싼 반응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얀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라산 등반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원래 한라산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서 한라산 정상에 눈이 내렸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민속 오일 시장님 부분에서 등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후 한라산 등반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등산 용품으로는 편안한 등산복, 우리 만화 필수인 두꺼운 등산 양말, 그리고 산에 오를 수 있는 등산화가 필요하고요. 한라산에 내린 눈으로 인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아이들도 구매하겠습니다. 하산할 때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무릎 보호대나 등산 스키를 챙겨가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라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략적인 물품들을 파악을 했으니 제주 민속 오일장에 가서 쇼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일사장길 26이고요.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5일장이기에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에만 운영하고 있어요. 바로 출발해볼게요. 오늘도 제주도의 날씨는 맑습니다. 444번 마을버스 타고 갈 겁니다. 5분 남았어요. 생각보다 대중교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버스도 금방금방 오고 많이 안 기다리고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도착! 더 끌리는 옷이 너무 많은걸요? 이거 탐난다, 예쁘다. 인축을 하겠습니다. 진짜 많다. 맨 처음 입구에서 본 옷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장님, 등산화 있어요? 이게 트레킹화거든요. 네. 전문적으로 등산 안 할 때는 이것도 괜찮아요. 아, 바닥보세요. 이건 얼마예요? 그냥 10,000원이에요. 사이즈가 몇이에요? 아니요, 사이즈는 30부터 나와요. 30부터? 네. 신어볼 수 있어요? 네, 신어보세요. 아, 그래가지고 이거 가져가거든요. 딱 맞는다. 이거 보고 싶다. 이것도 10,000원이에요? 네. 아이젠 눈 올 때만 아이젠 신으니 거는 그때 가면 아이젠 팔아. 이 위에 가면 입구에 그 산파랑 이거 아이젠. 아니, 여기서 남아요? 여기서. 시장님 아이젠.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아이젠만 하나 팔더니. 카드 되나요? 카드가 안 돼요. 그럼 캐리 아이들 따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돈 있으면 재밌어요. 시장 구경도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뽑아온 50,000원 내에서 한번 야무진 쇼핑을 즐겨볼게요. 얇은 게 20,000원이요? 네. 못 입어보죠? 아니, 입어봐도 돼요. 편하다. 이것보다 두꺼운 거는 재질이 어때요? 두꺼운 거? 재질이. 아, 두꺼운 거는요.
드릴게요. 네. 아, 여기 안에 김오.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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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 네, 그거요. 김오 언제 써요? 한라산 갈 건데. 아, 그러면 이걸로. 이걸로 하는 게 나아요? 따뜻해요. 아, 그래요? 이걸로 하세요. 이거 추워. 아, 그래요? 추워. 아, 이게 더 이쁘긴 한데. 평상시에도 입을 만한. 남자요. 아가씨 두꺼운 거 줄까? 저 조금만 더 둘러보고 올게요. 아, 네네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자주 색깔? 한 발에. 네, 한 발. 얇은 거. 얇은 거. 얇은 거 2만원. 사장님, 등산 양말 한 컬레만 살 수 있어요? 네. 좀 뭐예요? 이런 거? 그런 거 얼마예요? 2천. 하나에 2천원? 하나에 2천이고, 3천에 5천원. 이걸로 그럼 하나 주세요. 오징어 하나, 야채 하나, 왕새우 하나요. 네. 이렇게 하면 오징어 4개, 5,400원. 네. 오징어 4개, 새우 4개. 조금만 드실 거? 네. 떡볶이 국물 좀만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오동통하니 맛있는 오징어. 떡볶이 사 먹었더니 35,000원밖에 없어요. 가죽 색깔 옷 하나 사고 쇼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 갔다가? 네, 아가씨 또 왔어요. 아, 예. 아가씨 또 산? 아니지? 이거는 양말. 아니, 우와, 준비해. 아, 네, 준비하고 있어요. 아가씨 어떤 거? 얇은 거와 두꺼운 거? 두꺼운 걸 추천하신 거죠? 네, 두꺼운 거 좋아요. 거기 가서 너무 네. 속에 많이 입고 필요 없어. 그냥 얇은 거 입고. 왜냐면 이거는 그냥 간단 입고 내가 하나 사면 이런 내가 알았거든요. 아, 이게 날라나? 이걸로 하자, 그냥. 이렇게 한라산 등산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두 손 가득 만족스러운 쇼핑이에요. 시장에 오면 이런 정겨운 소리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끄러지지 말라는 그 아이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쇼핑이었다. 안녕, 백구. 와. 중간에 있는 제주도의 여기 사거리 라는 데까지 버스 타고 10분 정도 나오시면 네. 가보시면 거기 픽업을 하거든요. 이 시간에 4시 15분이랑 네. 5시 15분. 네. 그래서 혹시 이용하시겠어요? 네. 네네. 네. 타고 오시면 편하겠죠. 여기 앉아 있는데 혹시 착용하시는 방법 모르시죠? 네. 네. 혹시 신발로 이거 계속 신고 다니지 마시고 이제 내리셔가지고 올라가시기 직전에 눈 지금 이렇게 넘어서
중앙쪽으로 오게 한 다음에 이 라인을 맞춰서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손가락 넣는 구멍 있어요. 네. 넣고 이제 쭉 잡아주면 돼요. 당겨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이렇게. 네, 여기 5,000원. 호텔 타고 돌아오셔서 반납해 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한라산 정상에서 오겠습니다.